10년 전 적어둔 인생 위시리스트를 발견했다. 거기에는 프리다이빙 배우기가 적혀 있었다. 다른 하고 싶은 일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이뤄냈는데 프리다이빙은 여전히 도전도 못하고 있었다. 굳이 내가 바닷속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인생에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이다. 그런데 올해 2월 해외여행을 함께한 친구가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걸 보니까 내가 진짜 배워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. 프리다이빙은 안전상의 이유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. 하지만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이 어려워서 배우고 싶지 않았다. 그러던 중 두 달 후 또다시 괌 출장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. 이때가 아니면 또다시 중요한 일들을 밀려서 미뤄질 것 같았다. 그 누군가를 믿어보는 대가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? 제가 프리다이빙 배우려고 강사님 선택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여자일 것. 몸도 터치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생리 중에 대 양해도 구해야 될 것이며 몸 컨디션도 이해를 훨씬 잘해주실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모든 운동 강사님은 여자 선생님을 저는 선호합니다. 특히나 운동 쪽에서 여자분이 경력이 조금 오래되시면 정말 숨은 실력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대형 업체가 아닐 것. 검색해보니 상위 노출되는 곳들은 대부분 대형업체였어요. 가격은 저렴하고 자격증을 빨리 받는 대신 소규모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. 대형업체의 장점은 강습 시간이나 장소 선택지가 더 다양한 것이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소규모로 아주 천천히 배우고 싶었어요. 왜냐면 저는 시간도 유동적으로 맞출 수 있었고 제 수준이 너무 물진따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. 세 번째, 그래서 소규모 강습일 것. 저는 앞서 말했듯 단체 생활을 너무 싫어해서 사람 많은 건 질색하고 남녀 짝지어서 노는 분위기보다 조용하게 그냥 제대로 프리다이빙만 배우고 싶었습니다. 네 번째, 자격증보다 제대로 알려줄 것. 제 목표는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놀 수 있는 거였어요. 그래서 자격증은 늦게 받거나 안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고 대신 기초부터 화날 만큼 정말 천천히 알려주실 강사님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자신의 취향 따라서 대형업체를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강사님을 찾으시면 됩니다. 재밌겠다. 나 근데 아까 너 웃겨. 볼 때마다 웃겨. 1분 전입니다. 하나만 쓸때 주문해주세요. 최종으로 최대한 준비가 신중하고 주시면 될 정도야. 초. 지금 올라오실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오셨고 근데 이 연습은 되게 중요해요. 지금처럼 천천히 올라오시는 거 잘하실 것 같아요. 아까는 24초, 지금은 36초. 이제 그러면 20초, 1분까지는 더 참으실 수 있어요. 100% 참을 수 있어요. 그 느낌이 낯설어요. 근데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나가죠. 처음 오시는 분들 막 아, 20초 30초 더 죽을 것 같은데요?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근데 결국에 또 몇 번 하다 보면 또 해져요. 자, 가볼까요? 우와, 좋은 것 같아. 우와, 진짜 좋다. 와우. 와우. 많이 할거 발목 꺾이지 않아요. 이렇게 꺾으면 힘이 찌르는 형태가 돼서 밀어낼 수가 없어요. 물을 밀면 이 블레이드를 밀어줘야 돼요. 자, 블레이드를 밀려면 발목 살아있기 여기까지 된다 생각하고
간 자막이 있었다라고 상상하고 그리고 펴볼게요. 이 상태에서 간 아래를 땡기고 발목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발목이 힘 찰 어떤 일이 나와가지고 한때 힘 풀어보자는 활약 그리고 앞뒤로 쭉쭉쭉쭉 앞뒤로 앞뒤로 그렇죠. 상체 힘 풀게요. 다리 좀 네 쭉 일 때마다 너무 뜰 거예요. 한 다음에 스누클 빼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즈 꼭 해야 돼요. 네, 한번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. 다시 제일 먼저기는 해요. 그래서 전날에 뭐 무리하게 하거나 하면 되도록이면 가을이 쉬고 컨디션 좋을 때 잠 제대로 못 자도 문제고 너무 건조한 데서 잤거나 푸신한 데서 잤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안 되는 거 같아요. 술을 제대로 안 자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. 제 것도 내려갔거든요. 아까 후 막 답답해요 한 것쯤부터 더 되게 잘 내려갔어요. 이퀄라이징은 잘 하는데 마스크를 자꾸
걱정해가지고 코에 물이 들어간다고. 여기 아롬이 언니. 두고
여자 강사님들은 날 구해주지 못하면 어쩌지? 하고 못 믿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바다 한가운데 수심 25m에서 거구의 남자를 끌고 올라와 보는 레스큐 연습도 계속 하시더라고요. 겁이 많으시다면 강사님들 찾으실 때 해양교육도 하시는지도 물어보시고 저 죽으면 어떡해요? 이런 쓸모없는 걱정 하시면서 질문해보시면 이런 걱정마 자료들을 꺼내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물을 무서워하면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몇 번 배우면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을지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대요. 그래서 일단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. 마스크를 구하면 될 것 같아. 마스크를 좀 이렇게 여유있게 좀 껴봐요. 이러다 마스크 앞차봐요. 같이
번째 프리다이빙 수업 가는 날. 저도 저의 핀과 가방과 모든 장비가 생겼습니다. 더블케이에서 보내주셨어요. 과호흡을 하나? 어지러워요 혹시? 네, 아까 오기 전부터 저기 좀 두통이 됐잖아요. 내려가니까 더 빡 조이는 느낌 들어요? 약간 어지러워요. 어지러운 거? 머리가 어지러워요. 이렇게 뿌리에서 손을 안 들대요. 그래가지고 컨디션 안 좋으면 꼭 말해야 되는가 싶어요. 영국의 힘 맞냐? 내 친구는 발목이 안 발목이 유목해. 됐어요? 새 장비를 두고 컨디션 난조로 다이빙을 하지 못한다. 그녀는 매우 편안해 보인다. 준비호흡 충분히 하고 올라가서 회복호흡 꼭 하고 과호흡하지 말고 신나서 핀 차고 따라가지 말고 거북이 나타났다고 막 따라가면 안 돼. 거북이 안 나와 거기. 안 나와. 아무튼 누가 찍어준다고 해도 준비호흡 충분히 하고 한 번을 들어가도 제대로 들어가기. 알겠어요. 사고 내지 마. 알았지? 알겠습니다. 안녕. 잘 네. 갔다 올게요. 연락할게요. 조심히 가고요. 네. 예쁜 사진 많이 건져와요. 네. 내 걱정과는 달리 관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경험했다. 뭐든 혼자서 하는 걸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은 프리다이빙을 배우는 동안 조금씩 변하고 있다. 친구들과 서로를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주면서 아름다운 바다를 같이 헤엄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소중하고 따뜻한 순간들이었다. 함께 힘듦을 참아보고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가까이서 공유하는 일, 내 욕심을 버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일들이 함께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다. 10초만 멈춰도 죽을 것 같았던 나는 잠시 멈춰도 죽지 않는다는 걸 배웠고, 언제나 위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 내려가는 일도 이렇게 멋진 거구나. 그렇게 나는 여전히 아주 느리게 나만의 속도로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.